니들 이거 알아? 장난 아빠가 5만원이나 주고 웬일이야? 아유. 엄마, 내가 퀴즈 낼 테니까 엄마 틀리면 나 그거 주라. 퀴즈? 푸르미가 내는 문제가 뭐 어렵겠어. 좋아! 다음 중 진짜 있는 공원은 무엇일까요? 1번 대머리 공원, 2번 낙타 공원. 아이, 대머리 공원이 뭐야? 뭐 대머리들만 가는 공원이야? 아이, 그런 게 어딨어. 2번 낙타 공원. 땡! 진짜 있는 공원은 1번 대머리 공원. 에? 아이, 말도 안 돼. 진짜야, 봐봐. 어머, 아이 진짜네? 이거 합성 아니야? 아니야, 옆에 대머리 슈퍼도 있어. 대머리 마트? 정말 있잖아. 아유, 여긴 다 대머리라고. 대머리 경로당, 대머리 해장국, 대머리 큰 대머리, 전부 다 대머리잖아. 아유, 여기. 여긴 충청도에 진짜 있는 곳이라고. 줘봐, 이 아싸 돈이다. 푸르마, 엄마도 퀴즈 낼게. 네가 틀리면 그거 다시 돌려주고, 네가 맞추면 엄마가 5만원 더 줄게. 정말? 틀려도 본전이니까. 그래, 좋아. 다음 중 맞는 걸 모두 고르시오. 자, 1번 충무공 조영무, 2번 충무공 남이, 3번 충무공 이순신. 맞는 걸 모두 고르시오. 아, 이거 완전 쉽네. 3번 충무공 이순신. 땡! 어? 땡이라니. 아, 충무공 이순신 맞잖아. 맞지.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잖아. 1번, 2번, 3번 모두 맞는 거야. 어? 충무공이 3명이라고? 이거 알아? 조선시대 충무공은 한 명, 두 명, 세 명이 아니라 총 9명이었다는 거. 어머, 나도 몰랐는데 9명?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9명이나 있어요? 충무공은 조선시대에 나라에 공을 세운 무인, 그러니까 군인에게 주는 시호였어. 조선시대 500년 동안 단 9분만 충무공 시호를 얻은 거지. 아,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이순신 장군님이군요. 맞아. 어머, 나도 몰랐네 정말. 나는 충무 김밥만 알았지 충무공은 몰랐어요. 니들 이거 알아? 이순신 장군님이랑 우리 아빠들의 공통점. 어? 이순신 장군님이랑 장난 아빠 공통점이 있다고? 뭐지? 그런 게 어딨어. 장난 아빠는 맨날 술만 마시고 다니는데 이렇게 위대하신 이순신 장군님이랑 장난 아빠가 공통점이 뭐가 있겠어? 뭐 남자라는 거 빼고. 대박! 깜빡엄마 정답! 응? 내가 뭘 말했길래? 이순신 장군님도 술을 엄청 엄청 많이 마셨다고 전해져요. 어? 이순신 장군님이? 설마요. 아니, 조금은 마실 수 있어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께서 장난아빠처럼 토할 정도로 마시겠어? 토할 정도로 마셨다니까요. 이순신 장군님이 쓴 난중일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에? 난중일기에?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1594년 7월 25일 우수사에게 가서 활 10순을 쏘았다. 아주 많이 취해 되돌아왔다. 밤새 토했다. 밤새 토했다? 에이, 스미스 진정해. 토한 거 없어. 토한 거 먹지 말라니까. 와우. 근데 정말 신기해요. 우리 아빠도 술 먹고 와서 토한 적 많았는데 그걸 다 스미스가 먹었어요. 1594년 9월 13일 맑고 따뜻했다. 잠을 잤어도 술이 깨지 않았다. 술 기운이 남아있어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어, 이거 완전 장난아빠다. 장난아빠도 술 먹고 그 다음날에는 방 밖으로 절대 안 나가잖아. 그럼 나 이순신 장군님하고 같은 사람인 거야? 아유 장난아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미안, 장난이야. 이순신 장군님하고 장난아빠는 차이가 있을걸요? 어떻게?
이순신 장군님은 술의 절제를 엄청 잘하시고 술을 마셔도 기품을 잃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속상해. 나 왜 이순신 장군님하고 다르지? 깜빡엄마 나 속상해서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올게. 아이 장난 아빠! 아이! 아유 금방 나갔네. 아유 그래도 왜 그렇게 많이 드셨지? 이순신 장군님은 개인적으로도 술을 엄청 좋아했지만 군인들의 사기를 올리려고 같이 많이 마셨다고 전해져. 이것도 장난 아빠랑 다르네.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술로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장난 아빠는 술로 사기를 당하고. 아유 정말. 그러니까 이거 알아? 이순신 장군님이 얼굴이 없다는 거. 어? 이거 괴담인가? 이순신 장군님이 왜 얼굴이 없어요? 괴담이 아니고 실제야. 어? 실제라고? 그럼 교과서에서 봤던 이순신 장군님 초상화는 뭐예요? 맞아 맞아. 나도 이 초상화 많이 봤어요. 얼굴이 있잖아요. 근데 잘생기셨다. 내 얘기 좀 들어볼래? 현재 남아있는 조선시대 위인들의 초상화는 약 3,000개 정도래. 임금님이나 공을 세운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렸을 거잖아요. 맞아. 오! 이런 초상화 많이 봤어요. 이순신 장군님 초상화도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와와와우.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의 초상화는 없어. 무슨 소리예요? 아까 초상화도 봤잖아요. 으! 서울 광화문 동장에 이순신 장군님 동상도 있잖아요. 그건 상상력으로 그려낸 그림이라는 거야. 네? 상상력으로 그린 그림이라고요? 그럼 조선시대 초상화들은 전부 다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아니, 조선시대에는 털 하나라도 안 똑같으면 그건 초상화가 아니라고 해서 정말 똑같이 그렸다고 해. 그런데 희한하게 이순신 장군님의 초상화만 없다고 해. 아,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의 얼굴이 없다고 한 거구나. 근데 저 그림은 어떻게 그린 거예요? 그냥 상상으로? 아니, 조선시대의 문신 유성룡이라는 분이 남긴 몇 줄의 글로 1950년도에 그렸다고 해. 이순신의 사람 됨은 말과 웃음이 적었다. 용모는 단아하여 마음을 닫고 몸가짐을 삼가는 선비와 같았으나. 그래, 이 글을 바탕으로 이순신 장군님의 얼굴이 탄생한 거지. 그럼 저 얼굴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과 같이 일한 사람의 기록이 발견되면서 이 얼굴이 아닐 거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어? 어떤 글이었는데요? 언론과 지문은 과연 난리를 평정할 만한 재주였으나 얼굴이 풍만하지도 후덕하지도 못하고 관상도 입술이 뒤집혀서 보기는 장수는 아니로구나 생각했다. 세상에, 이건 여태까지 생각했던 이순신 장군님의 모습이랑 달라요. 이제부터가 중요해. 그 기록을 바탕으로 안태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순신 장군님의 새로운 그림을 그렸는데 느낌이 조금 달라. 그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 오, 진짜 우리 할아버지 같이 생겼어요. 진짜 평범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와와. 그동안 우리가 알던 이순신 장군님의 초상화랑 비교해볼까? 이렇게 비교해놓으니까 차이가 나네요. 이순신 장군님의 진짜 초상화가 없다 보니 상상으로만 그린 그림들만 남아있다는 게 너무 아쉬워. 그래도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은 변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외모가 뭐가 중요해요. 이순신 장군님이 계셨다는 게 중요하죠. 와와와와. 맞아. 이순신 장군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얘들아, 오늘도 재밌게 봤니? 네, 역사 이야기는 언제나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알아 해서 역사 얘기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우리 우뚱이들이 좋아요, 구독, 댓글, 친구들한테 공유까지 많이 해주면 또 해줄게. 근데 니들, 이거 알아?